여기 완전 개구리 천국이 되었습니다. 개구리 천국. 개구리가 정말 많네요. 이거는 두 마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. 뭐죠? 이 모양이? 아, 개구리가 두 마리가 지금 짝짓기,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속에서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.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고이니까 계속 이 깨구리들이, 어우, 왜 이래 많아요, 깨구리들이? 완전 이제 깨구리 천국이 다 돼갑니다. 예, 여기도 있고 또 있어요. 잘 보시면 여기도 깨구리가 있습니다. 정말 깨구리 천국이 되었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.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깨구리들입니다. 좀더 확대해 볼까요? 꽤 오래서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자유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놈은, 보세요. 아주 여유롭게 떠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 뒤에도 보면 한 놈이 또 유연한 이몸 놀림으로 개구리처럼 쫙 뻗었네요. 이 완전히 개구리 천국이 된이 여기는 원래는 연못자리는 미니 연못자리는 아닙니다. 아닌데 지금 이 깨구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원래는 이제 제가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배수를 하려고 지금 사왔는데 깨구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묻어버리면 깨구리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. 깨구리를 위해서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둬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. 이걸 그대로 살려두면,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두면 깨구리들에게는 참 좋겠죠. 근데 이게 통행에 좀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안쪽에 여기가 지금 막사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 길을 맨날 이렇게 뛰어갈 수도 없고 궁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깨구리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. 얘들은 아직도 둘이 붙어 있습니다. 떨어질 줄 모르네요. 그래도 이렇게 또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데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.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또 보존해야 될 뭔가 의무감? 이런 게 갑자기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, 주변의 의견을 좀잘 모아서, 우리 깨구리들도 좀 행복하게, 살수 있고, 또,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,
좋은 지혜를 한번 짜봐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, 금방 여기 오른쪽 여기도 두 놈이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. 예. 아이고, 뭐 개구리들이. 여기도 한 놈 있는데 좀 큰 것 같아요 이놈은. 큰 건지 두 마리가 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. 수중 카메라는 없는 관계로 아, 역시나 여기도 두 마리가 지금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곳은 이 깨구리들의 천국이 맞네요. 예, 네, 전부 다 짝짓기를 지금 하는 시기인가 봅니다. 네, 이상 깨구리 깨구리가 이게 모여서 거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얘네들은 정말 오래갑니다. 좀 이제 고만 떨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붙어 있어요. 아, 드디어 오른쪽 한번 볼까요? 네. 아, 제가 이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놓쳐버렸어요. 요 놈하고 요 놈이 금방 둘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습니다. 아직 조금 탐색이 필요한 거 봅니다. 아니, 쟤 때문에 또 방해를 받았나? 아, 이거 깨구리를 보고 저기 재밌는 장면들이 많네요. 금방 이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한 마리가 슬쩍 왔다가 툭 치고 이렇게 또 도망을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그걸 이렇게 한번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. 우리 깨구리 얼굴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? 여기 한 마리 와 있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깨구리 눈도 보이죠? 근데 깨구리가 이렇게 원래 투덜투덜한가요? 꼭 무슨 두꺼비 닮았어요. 깨구리는 깨구리 같은데 품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. 야, 에이, 째려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그래도 귀여워요. 네. 자, 이상 깨구리 천국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